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오늘은 관광의 핵심, 지도 얻기. 네. 지도를 잘 보세요? 지도를 잘 보느냐. 저는 이제 빅맵. 네. 위주로 많이 보고요. 네. 왜냐면은, 다른 지도를 펴도 어차피 거기서 맥도날드가 어디 있는지 찾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햄버거 가게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 네. 여기는 스위스다. 왜 햄버거 먹으려고 하니? 먹어야지.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네. expensive. 아, 맞아요. 스위스 얼마나 비싸요. 그쵸?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 어떤 고유한 음식이 있는지는 몰라요. 퐁듀? 아, 그래요. 그거 한국에서도 비싼데 거기서 얼마나 비쌀까요? 그래도 가면 한 번쯤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도 못 먹어봤다는 거. 아하.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래서 지도를 빅맵을 이용하긴 했는데 네. 빅맵, 여기서 빅맵이라는 건 이제 맥도날드에서 무료로 나눌 수 있는 네, 지도죠.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죠. 사실 이 스마트폰에 구글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도 얻기는 뭐랄까 눈이 안 좋아서 그 조그만 거 못 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한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동선을 정하는 이런 그럴 때도 좀 유용하지 않나요? 아, 그럴 수 크게 있겠네요. 놓고 보는 거죠. 오늘은 그래요. 이쪽 동네 가고 내일은 저쪽 동네 가고. 아, 그렇겠네요. 자, 지도를 부탁합니다.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지도를 치즈라고 하는군요. 네, 오네가이시마스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저는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질문인지 아시죠? 뭔데요? 아, 어떤 질문이냐. 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지도를 치즈라고 했어? 그렇다면 질문은 뭘까요? 질문 뭔데요? 치즈는 뭐라고 하느냐? 치즈는요, 치즈. 치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치 사이, 치와 즈 사이에 장음 이제 아하. 하이픈이 들어가죠. 아하. 네. 아하. 그러면 지도는 치즈. 치즈. 그리고 치즈는 치즈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와인 지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와인의 산지에 따른 와인 지도가 네, 있듯이 네. 치즈의 산지에 따라서 치즈 지도를 만든다면 뭐 치즈 치즈. 치즈 치즈가 네, 되겠네요. 그러네요. 하하하. 자, 그러면 관광 지도를 부탁합니다. 간코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간코 치즈. 네. 간코가 관광이네요. 네. 간코. 간코 치즈. 자, 시내 치즈는요? 시나이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시나이 치즈 오네가이시마스. 지하철 노선도를 부탁할게요. 지카테츠 로센즈 오네가이시마스. 버스 시간표를 부탁할게요. 바스노 지코쿠효 오네가이시마스. 기차 시간표를 부탁할게요. 기샤노 지코쿠효 쿠다사이. 시간표가 지코쿠효네요. 네, 지코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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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렵네요. 네. 지코, 지코, 지코가 시간이겠네요. 지코쿠. 지코쿠가 시각. 지코쿠가 시각이다. 네. 지코쿠. 네. 그래요. 시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시간은 직간이라서. 아하, 직간. 네. 한국말과 좀 비슷한데 시각이 되니까 직거크. 아하. 그러면 직간, 직거크. 네. 시간, 시각. 네. 시간, 시각. 직간, 직거크. 직간, 직거크. 그래요. 시간과 시각. 이게 말이죠. 영어에서는 시간과 시각이란 개념이 희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일대로 대응한 단어도 없단 없고요.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희미하게 그냥 이거 시간표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시각표라고 쓰나요, 우리나라도? 아, 그건 말이죠. 네.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네. 간격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도 가능한 거군요.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 그걸 구분해서 네. 지간. 직코쿠. 직간, 직코쿠. 다음에 관광 팜플렛.
관코 팜플렛도 오네가이시마스. 관코는 앞에 나왔네요. 네. 팜플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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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팜플렛을 부탁할게요. 한국어 팜플렛도 오네가이시마스. 할인 티켓 부탁할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인 티켓 좀 주세요. 와리비키 티켓도 그다사이. 티켓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네. 와리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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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와리비키는 이게 와리깡 생각도 나고요. 어, 네. 그 와리가 나눈다는 뜻이라서. 아하. 네. 그래서 여기도 와리비키가 이 표가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아하. 네. 그래요? 그래서 와리비키. 오호. 할인 티켓이 뜯어지기 때문에 와리비키다라는 것은 제가 평소에 던지는 어떤 네. 스타일을 훨씬 더 능가하는 능가하는 네, 그냥 저 던져버리는 집어던지는 그러네요. 할인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리깡. 와리깡은 나눠서 네. 지불하는 거. 아 그래요? 네. 와리깡이 할부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더치페이. 아 그게 와리깡인가요? 네, 네. 와리깡. 그래요. 알고 보니 저는 일본어를 참 잘하고 있었네요. 뭐 단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관광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짜네. 짜네.